어제 국내 증시 정말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사이드카, 서킷 브레이커, 뭐 최근에 들어보지 못한 단어들이 속출하는 그런 시장이었는데요. 밤 사이에 뉴욕 증시가 또 급락한 만큼 오늘 국내 증시 또 어떤 움직임을 보낼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어제 정말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안도할 수 있었던 건 우리만 그랬던 건 아니었다라는 게 될 것 같은데요. 아시아 증시 모두 일제히 대폭락을 경험을 했습니다. 오늘 해당 분위기가 또다시 연출되지 않기만을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개장도 여러분과 함께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전날 뉴욕 증시 분위기 다시 한번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마무리 상황 어땠을까요? 네, 3대 주요 지수가 급락했습니다. 다우와 S&P 500 지수의 경우에는 2022년 이후 가장 크게 하락하는 최악의 하루를 보냈는데요. 다우 지수 2.6% 하락했고요. 나스닥과 S&P 500 지수 3%대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급락의 이유 네 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 계속해서 시장을 자극하고 있고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그런 우려도 시장에 반영이 돼 있고 실제 청산에 따른 주가 하락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빅테크 기업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좀 하락하면서 빅테크 중심으로 큰 차익 실현 물량 하방 압력이 나왔다라는 것도 주목해볼 만하고요.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라는 점도 위험 자산 회피 심리를 강화시키는 요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 흐름을 보시면요. 장 초반 그래도 조금 살아나는 낙폭을 일부 회복하는 그런 모습들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7월 ISM 서비스업 PMI가 51.4로 확장 국면을 나타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예상치보다도 높게 나왔고요. 6월 위축 국면이었다면 7월에는 확장세로 돌아섰다라면서 경기 체력에 대한 긍정적인 시그널을 줬고요. 오스턴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 현재 금리 너무 제약적이다. 경제가 악화되면 fix it, 고칠 것이다. 연준이 나설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시장 불안감을 조금은 잠재우는 듯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긍정적인 시그널들에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가 급락했다라는 점 그만큼 지금 시장의 공포 심리가 만연해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경제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국채 시장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미국 국채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꼽히죠. 일단 2년물 국채 금리는 소폭 올랐고요. 10년물 국채 금리 3.778%를 나타냈습니다. 장중에는 이 역전 현상이 일시적으로 해소되기도 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이 투자자들의 우려를 자극시켰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원래 10년물 국채 금리가 더 높은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역전 현상이 해소됐다라는 것, 정상화로 돌아가는 과정이 맞습니다만 역전이 됐다가 해소되는 직후에 경기 침체가 나타난다라는 과거 예시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계속해서 저희가 국채시장 주시하면서 체크해봐야 될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자재 시장 또한 경기 침체 우려에 반응하는 모습들 장중에 나타났는데요. 선물시장이어서 계속해서 가격이 변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다시 업데이트를 했는데 WTI 일단 장중에는 크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지금은 조금 소폭 오름세로 돌아섰지만 그래도 경기 침체가 닥치면 원유 수요가 줄어들 것이다 라는 그런 불안감이 중동 확전 우려를 이기면서 원유 가격 하락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금선물 가격도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실 위험자산 가격이 하락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안전자산인 금마저도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는 것, 그만큼 혼란스러운 시장이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은과 구리는 경기에 그래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원자재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인지 3.62%, 2.41% 계속해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전자산인 국채 그리고 원자재 시장까지 확인을 해봤는데요. 그렇다면 주식시장은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뉴욕 증시에서는 빨강이 하락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지도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죠. 이날 500개 기업 중에서 정말 상승, 그러니까 초록불을 켠 기업 몇 가지
열 손가락 안에 꼽을 수 있을 정도로 전반적으로 하방 압력이 크게 가해진 시장이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M7 중에서 전장에서 그나마 살아남았던 애플조차 이날은 4.82% 크게 하락을 했는데요. 워런 버핏이 애플의 지분을 대거 팔았다라는 소식이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라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3% 넘게 내렸고요. 엔비디아도 6% 이상 하락하는 모습들이었는데요. 사실 시장이 전반적으로 강한 하방 압력을 받았기 때문에 주말 사이 나왔던 애플과 엔비디아에 대한 악재가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했는지는 확실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만 AMD가 1.75% 올랐다라는 점을 통해서 그래도 엔비디아의 블랙웰 출시 지연에 대한 반사 이익을 좀 가져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온 세미컨덕터도 소폭 오름세를 보였네요. 그렇다면 이어서 지금 경기 침체 우려가 만연한 시장 속에서 시장 그리고 경제 어떻게 월가에선 진단하고 있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에드 야데니 야데니 리서치 대표 지금을 1987년과 닮아 있다. 이때의 블랙먼데이에 비유하는 듯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때 경기 침체에 진입했거나 아니면 곧 진입할 거란 전망 때문에 블랙먼데이가 발생을 했었는데 결국에 그런 일이 없었다. 시장 참여자들이 만들어낸 하락이었다라면서 지금도 그러한 느낌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 시장이 과도하게 우려하고 있다라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켈리 콕스 리츠홀트 자산운용의 전략가 또한 아직까지는 위기에 빠지지 않았다. 그래도 위험 구간에는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리 베니스터 스티펠 파이낸셜 수석 주식 전략가 두 자릿수 조정이 예상된다라면서 조금은 다소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죠. 올해 말 S&P 500의 목표치로 5,000일 적절해 보인다라면서 10월 정도까지 10%가량의 조정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월가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주가가 이렇게 대폭락한 만큼 지금이 저점 매수 시점이냐라는 궁금증도 갖고 계실 텐데요. 빌 그로스 채권왕으로 월가에서 불리고 있죠. 오전 저점에 조금 회복했다고 나는 주식을 새로 사진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가지고 있는 주식을 팔지도 않는다. 지금 시장 변동성이 너무 크다.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경제에 대한 우려는 과도하게 반영됐을 가능성이 있지만 즉각적인 반등을 기대하긴 어렵다라면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켜보겠다라는 스탠스를 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골드만삭스의 헤지펀드 글로벌 책임자는 퀄리티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도 지금은 다른 자산으로서 해지를 해야 하는 시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8월에 굳이 포트폴리오를 늘려서 리스크를 안고 갈 필요는 없다고 본다라는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한편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시장에서는 9월에 0.5%포인트 인하, 그러니까 빅스텝을 취해야 된다, 아니면 긴급 회의를 열어서 빠르게 대처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미국 기준금리에 대한 월가의 반응도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연은 총재의 발언이 되겠습니다. 현 기준금리가 너무 제약적일 수 있다. 경제 상황이 유의미하게 악화되면 연준이 고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어느 정도 가능성을 열어뒀다라는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전문가들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제러미 시걸 역사적인 강세론자가 되겠죠. 9월에 지금 추가로 75BP 인하를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 앞서서 긴급 회의를 열어서 75BP 금리 인하를 해야 한다. 지금 금리는 3.5에서 4%가 적절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공격적으로 연준이 금리 인하에 나서야 한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도 이런 의견에 동의를 할지 한번 체크를 해보죠. 스콜렛 웰스파고 수석 전략가는 연준의 긴급 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건 과도하다라면 반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두 번의 0.25%포인트 인하 그리고 내년에 한 번의 0.25%포인트 인하가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수석 경제학자는 9월 금리 인하를 시장이 매우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데 연준이 공격적으로 또 경기 침체에 대비한 경기 침체용 대규모 인하 그러니까 시장이 바라고 있는 0.5%포인트 인하를 하리라고는 생각합니다.
생각하지 않는다라면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좀 보수적인 대응이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에 따라서 어제 아시아 증시부터 밤사이 뉴욕 증시까지 모두 다 급락세를 나타냈는데 이런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계속해서 마켓 시그널에서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는 국내 증시 이슈 은주 앵커와 함께 짚어보시죠. 네, 어제 저와 여러분들은 역사적인 하루를 보냈습니다. 국내 증시가 역대 최대폭으로 하락했던 블랙 먼데이를 보냈기 때문인데요. 양지수 지수 상황을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코스피와 코스닥 그동안 조금씩 지수 하락은 이어지긴 했습니다만 어제 낙폭은 가히 폭력적이었다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급격한 지수 급락이 나왔습니다. 코스피는 9% 가까이 내림폭 키우면서 2,400선까지 내려왔고요. 코스닥은 11%, 무려 두 자릿수 지수 하락에 나오면서 700선까지 붕괴되는 모습이 포착이 됐죠. 수급이 대거 매도 쪽으로 기울여지면서 지수가 정말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 어제 한장 정리 함께 시장 분위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전반적으로 오전장부터 급격한 가격 하락이 나왔었습니다. 바로 지난주 금요일 미국에서 발표가 됐던 7월 고용 지표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안 좋다라는 입장들이 확인이 되면서 주말 사이 리세션, 이 침체에 대한 아래 공포가 확산이 됐고요. 그로 인해서 어제 우리 증시에서는 오전장에 패닉셀이 대거 발생이 되면서 매도 사이드카가 먼저 걸렸습니다. 그 뒤로 오후 1시 50분에서 2시 사이에는 코스피와 코스닥에 각각 서킷 브레이커까지 가동이 됐는데 4년 5개월 만에 처음 있었고요. 코스피는 역대 6번째, 코스닥은 역대 10번째 서킷 브레이커였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급격하게 냉각되면서 결론적으로 시가총액이 무려 235조 원이 증발되면서 어제 모든 종목들이 폭락하는 하루를 보냈는데요. 코스피에서는 단 10개의 종목만, 코스닥에서는 20개 이상만 상승하면서 모든 종목들이 일제히 하락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조금 업황별로 분위기를 또 나눠서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아래 공포에서 시작한 것은 맞지만 또 업종별로 개별 이슈들이 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일단 반도체 쪽 먼저 확인을 해보시면 그 전날, 전주였죠. 금요일 미국 증시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락했던 부분도 어제 국내 반도체 관련주에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이 됐고요. 또 여기에 엔비디아가 차세대 칩 출시 연기한다 소식을 전해왔죠. 원래 하반기에 블랙웰 우리가 출시 기대하고 있었는데 일단 내년 1분기까지 대량으로 출하하지 않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갑자기 결함이 발견됐다라고 하면서 지금 TSMC와 새로운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엔비디아 측이 이야기를 내놨고요. 해당 소식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리노공업 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 10위권 안에 있는 종목들 두 자릿수 이상 급락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조선 쪽도 지금 조선 업황 자체가 여름 휴가에 들어간 시즌이라고 하는데요. 이 휴가에서 복귀한 노동자들이 앞으로 조선 노조와 관련해서 동반 파업이 예고가 된 상황입니다. 오는 28일부터 동반 파업을 진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조선 업황 자체가 긍정적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가 변화되지 않았다라는 게 이번 파업에 대한 주요 요점이라고 합니다. 해당 소식으로도 추가적인 가격 폭락이 이어졌었는데 최근 조선주들 2분기 실적 긍정적이다. 또 하반기까지 수주가 상당히 좋다라는 긍정적인 시각과 함께 많이 올랐었는데 어제장에서 주요 종목들 모두 동일하게 두 자릿수 이상 하락하는 모습 확인해보실 수 있었고요. 또 금융주들 또한 어제 좋지 않았죠. 그리고 미국 증시 안에서도 은행주들의 급락이 있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의 주식을 워런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일부 처분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버크셔 해서웨이 같은 경우는 애플을 가장 많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그다음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2위인데요. 해당 부분의 주식을 처분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어제 국내 증시에서도 금융주들의 가격 하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상화폐 관련주들 지난 한 주 동안 상당히 분위기 좋았었죠. 근데 어제 비트코인이 국내 시장 기준으로 4만 9천 달러 선까지 가격 붕괴가 나왔습니다.
나오면서 관련주들의 가격 폭락이 또 나왔습니다. 갤럭시아 머니트리나 우리 기술 투자 제시언 시스템 최근 52주 신고가 달성에 가까워졌던 종목들 다시 한번 가격 윗단에서 두 자릿수 이상의 가격 하락이 나왔던 모습도 포착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업황들 또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버크셔 해서웨이가 애플의 지분을 절반 정도 매각했다라는 소식에 오늘 뉴욕 증시에서도 애플 주가 내림세가 있었는데 어제 국내 증시에서 아이폰 관련주들 먼저 선제적으로 조정 조치가 나왔습니다. 아이폰이 최근에 중국의 비중을 많이 줄이고 의존도를 줄이고 인도 쪽에서 출하량을 늘리고 있다는 소식 그리고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올해 새로 출시되는 아이폰 신작의 판매량 증가될 수 있다는 긍정적 시각으로 최근에 아이폰 관련주들 조금 긍정적인 가격 상승을 보였었는데요. 어제장에서는 뭐 인텍플래스가 17%, 더구정자도 17% 가까이 가격 되돌림이 나왔던 하루였습니다. 자동차 쪽도 최근 미국 고용과 관련해서 실업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제조업이기 때문에 가격 하락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또 전기차 포비아가 확산되면서 어제 2차전지 관련주들 또 추가적인 하락이 있었습니다. 지난주 국내에서 있었던 사고였죠. 인천 한 주차장에서 전기차에 불이 났는데 주변 차량을 모두 불태우면서 굉장히 크게 사태가 확산이 됐었습니다. 또 국내 이슈와 함께 맞물리면서 충전기 관련주인 휴맥스 같은 경우도 15% 정도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중국산 저가 철강제 초과 공급에 따른 치킨 게임 등으로 철강 업황 또한 앞으로 부진할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어제 시장의 하락에 더 힘을 보태는 하루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쁜 부분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죠. 그래도 긍정적이었던 섹터들 나름 있었는데요. 사실 극소수였습니다. 특히 이란과 이스라엘 중동 리스크와 관련된 부분만 올랐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정도인데 일단 보복 공격이 임박했다. 사실 우리가 예측했던 건 8월 5일이었습니다만 이란 시간으로 8월 5일도 이제 마무리가 됐고요. 우리가 우려했던 부분 일단 아직까지는 발생하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어제 방산주나 천연가스 원유 관련주들 중동 리스크와 관련해서 유일하게 긍정적인 흐름을 받아가는 모습이 나왔고요.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19 재확산 영향 등으로 제약바이오 관련주 안에서 퀀타 매트릭스 같은 경우는 상한가까지 오른 폭을 키우면서 52주 신고가를 돌파하는 모습을 재차 보이기도 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5배 이상 감염자가 늘어났다라고 하니까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코로나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개장 전 우리가 확인해볼 이슈들도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표부터 일단 확인을 해보시면 지금까지 국내 증시에서 서킷 브레이커가 발생됐을 때 전주 혹은 전일 그리고 그 이후로 우리 지수가 어떤 변동성을 보였는지를 보여주는 차트입니다. 본격적으로 하루 전날부터 가격 급락이 있었지만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바로 가격 반등이 이어졌다라고 하는데요. 과거 코스피는 평균적으로 서킷 브레이커 이후에 5%의 상승을, 코스닥은 4%의 상승을 보였고요. 월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20%가 넘는 가격 상승을 코스닥 지수는 보여왔습니다. 만약 역사가 다시 한번 반복이 된다면 어제 서킷 브레이커 이후 오늘 국내 증시 과거에도 그랬던 것처럼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우리 증권가에서도 현재 이 우려감이 너무 크다라는 입장이 대다수인 것 같습니다. 유진투자증권에서 또 물론 경기 침체가 있고 AI 버블 등과 같은 투자들의 우려가 있기는 합니다만 이 팬데믹 위기 때와 유사하게 반응하는 것은 현재 과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한국투자증권 같은 경우도 지금 2011년 8월 고점 대비해서 종가가 마이너스 17% 수준에서 하락하고 멈춘 뒤 횡보를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사한 흐름 가능성을 계속 고민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과거 폭락했었던 2008년 금융위기나 코로나 팬데믹과 같이 과거 굉장히 큰 낙폭이 있었던 구간과 현재 시점의 유일한 차별점은 바로 현재는 해당 트리거가 없다라는 게 될 것 같은데요. 물론 아래 공포가 있지만 이 정도로 낙폭할 구간은 아니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또 우리 증시에서 유독 과한 낙폭을 보였던 반도체 대장주들 위주로 오늘 반등 흐름이 나올 수 있진 않을까 기대감 조금은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어제 관련주들의 종가 현황 어떠했는지
가격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리스트에 들어있는 반도체 관련주입니다. 시총이 굉장히 큰 종목들임에도 불구하고 두 자릿수 이상 대부분 낙폭을 했고요. 특히 HPSB 같은 경우는 20%가 넘는 낙폭세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오늘 외국인들 어제 삼성전자 가장 많이 매도를 했는데 오늘은 기조가 조금 변화가 될 수 있을지 체크해보시고요. 두 번째 이슈도 짧게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 단독으로 전해졌던 소식이었죠. 조선 쪽에서 5조 원대 LNG 수주 진행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최종 협상이 된 것은 아니고요. 진행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만큼 앞으로 신조석가 지수 지금도 많이 올랐지만 추가적으로 급등할 수 있다라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 만큼 조선 업황 관련해서 추가적인 가격 반등 나올지도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카타르와 함께 진행하는 세계 업체 종가 현황 확인을 해보시죠. 네, 삼성중공업과 한국오션, 한화오션 그리고 한국조선해양 모두 어제 두 자릿수 이상 급락세가 이어졌는데요. 5조 원대 수주 규모의 단독 소식이 오늘 해당 주가에 빨간불을 다시 켜줄 수 있을지 챙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 분위기 쉽지 않지만 오늘도 일부 종목들도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로지 숫자에만 집중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많이 있는 만큼 실적에도 집중하시면서 오늘 개장 상황 꼼꼼하게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